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석박사통합과 정최재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디노이징 디퓨전 임플리싯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디퓨전 모델 중 하나인 DDIM으로 2021년 ICLR에서 발표되었고, 현 시점에 약 3천회 정도 인용되었습니다. 이 해당 연구의 특징은 지난번에 발표드린 DDPM 모델의 일반화된 버전이라는 점, 그리고 non-Markovian 구조를 통해서 DDPM보다 10배에서 50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implicit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고품질의 deterministic output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deep generative 모델들에 대한 간략한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VA라던가 Autoregressive 모델 같은 Likelihood Based 모델보다는 높은 이미지 생성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과정이 불안정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골고루 학습하지 못하는 모드 콜랩스 같은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Likelihood와 뭐 Iterative 기반의 생성 모델인 DDPM 같은 경우에는 이 갱과 견줄만한 생성 성능을 보이면서도 생성하는 이미지의 다양성이 매우 높고, 또 데이터의 분포를 잘 골고루 학습하는 모드 커버리지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이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괜히 모델을 한 번만 통과시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제 DDPM 같은 모델은 뭐 1000번 정도 모델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예로 들면 256 by 250 사진 5만 장을 TI GPU 2080 GPU 한 장에 학습을 시키려면은 약 100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임플리싯 모델을 활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디퓨전 생성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DDIM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발표에서 다룬 DDPM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DDPM 모델은 이 마르코프 체인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마르코프 체인이란 이제 마르코프 성질을 가진 이산 확률 과정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마르코프 성질은 특정 상태의 확률은 오직 그 직전의 과거의 상태에만 의존한다 라는 것입니다. DDPM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forward process와 또 reverse proces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forward process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프 체인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최종적인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프로세스가 결국 생성 과정에 해당됩니다. 먼저 디퓨전의 forward process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서서히 노이즈를 추가해가는 function을 Q라고 했을 때 원본 이미지 x0에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x0를 만드는 것을 Q, x1 given x0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더 일반화하면 Qxt given xt-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X0부터 XLargeT,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까지 연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곱이 바로 forward process의 수식이 됩니다. XT-1에서 XT에 주입한 노이즈는 오른쪽 식과 같이 루트 1-베타t XT-1이라는 평균과 베타t라는 분산을 가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식은 VA에서 사용된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XT를 XT-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XT-1에 곱해주고, 분산이 아닌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에러 텀에 곱해서 이 텀을 더해주면, XT-1에서 바로 XT를 샘플링해 줄수 있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XT-1을 XT-2에 대한 식으로 전개할 수 있고, 그럼 이 XT-1 자리에 대입을 하면 XT는 XT-2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쭉 계산을 해서 전개를 하면 XT는 결국 X0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대입된 그 알파 베타 T를 1 마이너스 베타 t를 알파 t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 식들이 쭉 전개가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 마이너스 1 이렇게 쭉쭉쭉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1 마이너스 베타 t들의 곱인 그 알파 t들의 곱은 알파 t 바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XT와 X0로 표현된 식은 오른쪽처럼 간단하게 한 줄의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XT와 X0의 관계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처럼 다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X0에서 노이즈를 T번 추가를 해서 만든 이 XT를 루트 알파 T 바 X0와 1마이너스 알파 T 바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노이즈를 한 번씩 추가할 때 사용한 베타는 매 타임 스텝마다 스케줄링을 통해서 0에서 1 사이에 고정된 값을 추가해주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최종 노이즈 이미지인 X라지 T라고 했을 때 X라지 T가 노말 가우시안 0, 평균 0, 분산 1의 스탠다드 노말 가우시안을 따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X0에서 XLT로 노이즈를 주입할 때이 노이즈는 평균이 알파 바인데 이 알파 바가 평균 0 그리고 이 분산이 1에 가까운 값이 되게끔 베타를 설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인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즉, 주입해 주었던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과정인데요. 이 포워드 프로세스의 큐 모델을 통해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좀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정은 이 앞서 노이즈를 추가해 줄때 사용했던 베타 t가 충분히 작다면, 이역 과정인 큐 XT-을 기입은 XT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입해준 노이즈가 굉장히 작다면 빼준 노이즈도 충분히 작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한 큐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방대한 양의 전체 이미지를 다뭐 학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큐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사해서 어프록시메이트를 해서 피세타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피세타 XT-1 기본 XT를 통해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버스
에서 사용되는 이 피세타도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럼 이 가우시안 분포에 민과 밸런스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주 태스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인데,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은 실제 데이터 X0에 대한 분포를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 식은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X1부터 라지 T까지의 마지널라이즈 아웃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식의 경우에는 이 실제 데이터의 분포인 피세타 X0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 즉 이제 음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식이 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목적식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전개하면 이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서는 베이스 룰에 따라서 px0를 아래 식과 같이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똑같은 q x 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곱해준 다음에 이 빨간색 텀만 따로 정리를 하면은 p와 q의 kld 텀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p와 q고 expectation이 q에 대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이 텀을 정리하면 kld 텀이 되는데요. kld 텀은 항상 양수라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음수 의 값을 그러면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인데, 아래의 식에서는 이 KLD 텀을 제거해 줬습니다. 제거를 해주면 이제 음수가 빠졌으니 그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로그 어퍼 바운드의 식으로 구성을 할수 있게 되고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위에서 작성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반대인 최소화를 해줄 수가 없으니 이 어퍼 바운드에 있는 식을 최소화를 해주면 그게 결국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을 쭉 전개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최소화해줘야 되는 이 식을 로스 펑션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총 3개의 텀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3개의 텀으로 로스 펑션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로스 T와 로스 지로는 이제 컨스턴트로 없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로스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우시안 노이즈 첫 번째 이제 X 라지 T는 이제 그냥 가우시안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이미지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고, 왼쪽은 X0에서 원본 이미지에서 가우시안 이미지로 라지 T 스텝만큼의 그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가우시안 분포기 때문에 사실상 이두 분포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서 값은 거의 이 KLD 텀두 분포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해주는 것이고, 뒤향도 마찬가지로 X1에서 X0로 갈때 빼주는 그 가우시안 노이즈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로스 T-1만 최종 로스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쓰인 Q와 P세타는 모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KLD 텀은 오른쪽처럼 이제 두 분포가 각각 따르는 민의 L2놈을 코바리언스로 나눠준 형태로 이제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쭉 전개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좀 간략화된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될수 있는데요.
바로 T 시점에 포드 프로세스에서 주입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와 그리고 이식이 결국 XT인데 T 시점에 XT 이미지에서 빼준 노이즈의 차이를 바로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로스를 줄이는 것은 더해준 노이즈와 그 시점에 빼준 노이즈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이 목적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식이 XT인 이유는 이제 아까 X0에서 XT를 바로 샘플링 해줄 수 있는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을 쓴그 식을 오른쪽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식을 그냥 바꿔 쓴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XT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바 알파 바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DDPM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DDI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DDIM의 저자들은 이 생성 모델이 forward process의 역을 근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forward process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봤고, 이 DDPM의 objective인 목적식인 이 loss가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 QXT given X0, 즉 여기 있는 QXT given X0에만 의존할 뿐, joint distribution인 QX1부터 T given X0의 그 분포에는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의 마지날 분포 QXT given X0에 대해서 다양한 joint distribution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타임 스텝과의 연쇄적인 관계를 가진 말코비안 방식 대신에 넌 말코비안 방식인 새로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DPM과 DDIM의 forward 프로세스를 각각 시각화하고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수식에서 알수 있듯 DDPM에서는 마르코프 체인 룰에 의해서 XT는 XT-1로부터 결정이 됐다면 DDIM의 경우는 XT는 X0와 XT-1 둘을 이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구성함으로써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줌으로써 forward process는 DDPM과 다르게 말코비안 방식이 아니게 되는데요. 이 식들을 좀 전개를 해보면요. 왼쪽에 보이는 이 forward process는 오른쪽의 식처럼 전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이제 XT는 X0와 XT-1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밑에 줄처럼 전개를 쭉할수 있게 되는데 이 베이즈 룰에 의해서 XT given XT-1, XT0는 오른쪽과 같이 풀어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쭉 풀어서 써주면은 앞서 설정한 QX1 given X0와 이제 분모 텀이 사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분모가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QXT given X0와 나머지 텀들인데 그게 결국 QXT-1 given XT,XT0에 대한 곱들만 남게 되어 이 forward process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forward process를 구성하는 첫 번째 텀인 이 marginal distribution은 DDPM과 동일하게 이 식으로 구성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제 바는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DDPM에서 가져온 식이고 DDIM에서 가져온 식이라 노테이션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알파 바가 있다고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두 번째 텀은 이제 리버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Q가 QXT QX, Largest Given X0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두 번째 텀인 XT-1 Given XT, X0가 해당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뭐 논문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다른 논문에서 좀 가지고 와서 이 식을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베이지 룰에 따라서 XT-1 given XT given X0는 오른쪽의 식처럼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 이 Q는 모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probably 그 PDF 텀으로 density 펑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쭉 전개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뮤와 이 공분산 값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민과 밸런스가 코밸런스가 좀 다르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코밸런스를 하나로 통해 그 지금 밸런스로 작성을 했지만 이 식을 풀어보면 이 왼쪽에 1 마이너스 알파 바분의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바를 곱한 식과 동일하다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generative process인 리버스 프로세스의 모델인 학습 가능한 P세타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생성 과정에서는 P세타 XT-1 given XT가 forward process였던 QXT-1 given XT, X0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forward process를 구성하는 텀 중에 하나였죠. 여기서의 지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XT가 주어진 경우 X0를 먼저 예측을 하고요. 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X0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러면 XT와 X0가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XT-1을 샘플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Generative Process는 먼저 XT 시점에 X0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DDIM에서도 DDPM에서처럼 XT를 X0에 대한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X0를 남겨놓고 다른 나머지 항들을 반대편으로 넘겨서 XT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주입해줬던 노이즈는 지금 반대로이제 빼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파라미터라이즈 해서 입실론 세타로 표현을 해줬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XT 시점에 X0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F라는 펑션으로 F세타라는 펑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 식이 XT 시점에 예측한 X0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generative process를 P세타 XT-1 given XT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데 네. 그 여기서 이제 generative process에서 설명한 두 개의 텀을 이제 각각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그 P세타 XT는 그 XT, large T는 가우시안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0,1의 가우시안 분포,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것을 prior로 세팅을 해놓고요. 이두 번째 텀인 P세타 XT-1 given XT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enerative process에서는
모든 t에서 이 식이 성립할 수 있게끔 x, 아, t가 1일 때는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주고 t가 1이 아닌 나머지 모든 타임 스텝에서는 이 xt와 fxt 이게 바로 x 예측한 x0라고 했잖아요. xt와 x0를 이용을 해서 p세타 xt-1 기분 xt를 추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p세타 xt-1 기분 xt는 포드 프로세스에서 활용됐던 q를 q의 지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xt와 앞서 예측한 x0를 이용을 해서 이 xt-1을 생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목적식인데요. 세타를 최적화하는 목적식입니다. 이 DDPM과 마찬가지로 이 forward process에서 주입을 해줬던 노이즈와 또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뺀 노이즈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적식이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식은 포워드 프로세스와 노이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전개해줬던 식을 풀어서 이 로그를 풀어주게 되면 아래의 최종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DDIM의 샘플링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특히 이제 DDPM보다 어떻게 빠른 샘플링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 정의된 Generative Process를 활용을 해서 XT에서 XT-1을 바로 샘플링해오는 식을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활용을 해서 전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forward process의 x0 예측값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x0 자리에 그냥 예측한 값인 f세타를 그냥 대입을 해서 왼쪽과 같이 그냥, 아래쪽과 같이 전개를 할수 있습니다. 다 민과 variance 모두 동일하고 x0 자리에만 그 f세타 네, F세타인데, 여기서는 이제 에러로 표시를, 입실론을 표현을 해서, 네, 이 입실론만 X0 자리에 대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제 여기에 보이는 시그마 텀들이 0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전개를 해봤을 때 DDPM 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그마가 0으로 할당이 된다면 랜덤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X0에서 XT-1을 샘플링할 때, XT에서 XT-1을 샘플링할 때 노이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즉, 밸런스가 0인 것이기 때문에 XT-1에서 X0로 샘플링하는 이 과정이 디터미니스틱하게 구성이 됩니다. 이 샘플링 과정이 고정이 되면 샘플링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 DDIM의 implicit 모델이라는 이름도 단지 원본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의 분포가 비슷하도록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DDIM은 DDPM에서는 불가능했던 레이턴트 코드, XT에서 그 이미지를 바로 재구성하는, 복원을 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DDIM은 기존의 그 디퓨전 방식을 좀더 가속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DDPM의 경우, forward process가 large T 스텝, 예를 들어 1000 스텝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스 프로세스인 생성, 프로세스도 라지 T 스텝으로 강제됩니다. 그거는 이제 마코비안 체인 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DDIM의 경우
EQ, XT 기반 XT로가 고정되어 있으면 있는 한 이제 forward process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last T보다 짧은 스텝의 forward process도 고려해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그 forward process를 1부터 last T가 아닌 ST보다 작은 S계만큼의 섭셋을 두게 됩니다. 타워 1부터 타워 S까지의 섭셋을 두고 제너레이티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점프 점프 해서 생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피규어에선 이 타워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로 잡혀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X2를 거치지 않고 X3에서 X1, 그 다음에 XT로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이건 생성해내는 과정이고요. 학습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의 라지티 스텝을 다 거치지 않고 중간중간 빼먹으면서 forward process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역의 식인 generative process도 점프해줬던, 지나쳐줬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서 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샘플링 트라젝토리라고 하는데, 이 트라젝토리가 T보다 짧을 때는 당연히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DDPM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실험 과정인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시그마 값을 조절을 해서 DDIM과 DDPM 모델이 생성한 샘플의 퀄리티와 그 효율성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각 데이터 셋은 라지티를 1000으로 두고 학습된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사이파10과 셀렙A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된 모델에 대한 FID 스코어를 비교를 했습니다. FID 스코어는 그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해서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의 품질을 정량화하는 성능 지표인데요. 이 값이 작을수록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S는 섭셋의 개수인데, 섭셋이 1000일 때는 뭐 기존에 나뉘어진 1000개 스텝을 추가로 나누지 않은 거고요. 뭐 100이라고 하면은 1000개로 나눠진 스텝을 1000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1000개를 100등분 100 100개의 스텝으로 다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의 섭셋이 결국 10개의 스텝을 포함을 하게 돼서 한 번의 섭셋을 학습을 할때 10번의 스텝을 그냥 통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10배 빨라진 거고, 그리고 이 섭셋의 사이즈가 이제 10일 때는 100배 빠르게 forward와 generative process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퀄리티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에타 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시그모이드가 시그모이드가 0일 때 DDIM이고, 시그모이드가 1일 때 DDPM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절해 줄수 있게끔 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바로 에타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에타가 0일 때는 DDIM의 결과,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에타가 1일 때의 결과를 DDPM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타임 스텝이 1000일 때는 DDIM이나 DDPM 모두 뭐 유사하게 좋은 성능을, FID 스코어가 좋은 성능을 낸다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그 10번의 타임 스텝으로 줄이게 되면 조금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DDIM보다 DDPM보다 훨씬 더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100 정도, 그러니까 10배 정도를 빠르게 타임 스텝을 구성을 했을 때는 타임 스텝이 1000일 때랑 유사한 성능을 DDIM에서는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DDPM에서는 그것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샘플 퀄리티에 대한 어떤 식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섭셋의 크기가 10일 때는 네, 퀄리티가 안 좋고 좀 희미한 이미지로 보이는 반면에 100 정도로 10배만 줄였을 때는 그 퀄리티가 좀더 개선이 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타임스텝 1000을 모두 활용했을 때는 20시간 그리고 1000시간만큼 오래 걸리는데 각각 DDIM, DDPM에 대한 둘다 DDIM인데 어쨌든 타임스텝이 1000일 때 20시간 정도 걸리면은 그보다 10배 정도 적은 스텝을 사용했을 때는 그만큼 빠른 2시간 10분의 1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XT에서 다른 횟수의 타임스텝으로 샘플링해온 그 이미지의 유사성을 비교합니다. DDIM에서는 이 F0가 초기 상태인 XLarge T 그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이미지가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1000번의 타임스텝으로 샘플링해오든 10번의 타임스텝으로 샘플링해오든 모두 유사한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트라젝토리가 10번으로 구성됐든 1000번으로 구성됐든 같은 XLarge T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트라젝토리가 길면 즉 타임스텝이 길면 샘플의 품질도 더 좋지만 결국 그 짧을 때보다 하이 피처는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XLarge T가 이미지의 레이턴트 인코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실험은 DDIM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XLarge T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 가우시안 이미지에 사인 펑션을 더해줌으로써 XLarge T에서의 변화를 좀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성되는 이미지가 X0까지 왔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DDPM에서는 이 레이턴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DDIM에서는 이 레이턴트를 제어함으로써 디터미니스틱하게 생성을 해오다 보니, 이 하이 레벨에서의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인데, DDIM에서는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트라젝토리, 제너레이티브 트라젝토리가 길면 당연히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굉장히 작고요. 그것보다 조금 짧더라도 보존이 잘, 재구성이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